오 나이스. 심연의 나락 너무 좋아. 오 일단 하수인 한 마리. 이러면 오른쪽에서 우리 수련의 장만 나오면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7턴에 수련의 장을 내고 날빌 가능. 일단 심연의 나락으로 대간에 있는 하수인 타디우스 빼고 다 가져온 다음에, 자 수련의 장 너만 오면 고. 일단 대게 수련의 장 두 장 들어있으니까 금방 나올 거야. 얼마 안 걸릴 걸 나오는데. 일단 7턴 전까지만 나오면 되긴 해요. 전투 기타 때려놓자 그냥. 7턴 전까지만 나오면 돼. 어우 이거는 절대 안 되죠. 무기 리셋. 오케이 나왔다. 이러면 이제 다음 턴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다음 턴에 뭐야 퀘스트? 용. 일단 맞아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. 어차피 한 턴만 있으면은 내가 계획했던 걸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냥 기다려. 일단은 그냥 턴 종에 그냥 때리지도 뭐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. 다음 턴에 수련의 장 쓰면은 무조건 타디우스 나오거든요. 그러면 타디우스에 커버옷가스 쓰면은 모든 카드 0코스트로 쓸 수 있고 방어도 몇이야? 오 이걸 카드를 뽑네. 아무튼 방어도가 몇이든 상관없어. 지금 체력 몇이죠? 30, 40, 42? 42 정도면은 그냥 뚫을 수 있지. 자 간다. 타디우스 소환. 그 다음에 커버가스로 발라주고요.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부터 일단 다 털어. 필요 없는 것부터 다 털고. 일단 드롤을 열심히 봐야 돼. 임전무퇴 80. 아 80은 쓸 수 못 쓰는데 일단 때려서 드롤 봐. 그러면 경멸의 징표 또 수련의 장 영혼시야. 증거인멸로 뭐 넣을 거 있나요? 80 넣으면 되긴 하는데 80 들어가고 카드 뽑고 이제 거의 다 뽑은 것 같은데 어지간한 거는. 자 일단 다 썼죠. 다 치고 크로마쿠스 내고 80 카드 두 배로 복사하기. 아니 잠깐만 아니 너무 샌드백이 약한데? 이거 만화 0으로만 예 아니 이거 호신용물에 써가지고 상대방 카드 비용 10일 이상으로 늘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싶은데 아니, 샌드백이 너무 약하네. 그냥 죽입시다. 이거거든. 이 호신용물회를 8번만 쓰면 되거든? 아 9번 써야겠다. 0코스트짜리 카드도 생각해서 9번 쓰면 되거든요? 자, 1, 9번 쓸 거거든요. 2, 3. 3번 썼고. 4, 5, 6. 7, 8, 9. 9번 썼어, 일단은. 일단 9번 썼으니까 0능밖에 못 누를 거야 이제. 이 호신용물에 9번 내가지고 빨리 뽑기 효과로 상대편이 다음 내는 카드의 비용이 9 증가합니다가 됐어요. 이제 0만화 카드도 9만화야. 근데 지금 남아있는 카드가 남아있는 만화가 8만화밖에 없네.
영능밖에 못 누르죠 이러면. 카드를 아무리 만지작 거려도 비용이 내리진 않는단다. 영능밖에 못 누른단다. 영능밖에 못 누른단다. 야,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? 이거 지금 제가 몸으로 찍어가지고 6789거든요? 설마 같이 죽나? 설마 같이 죽나? 진짜 아니지? 6 7 8 9 아니 같이 죽네? 아 그냥 죽일걸! 그냥 죽일걸 그랬다! 아니 그냥 죽일걸!